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흔하디 흔하지만 꽤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미르차이 비뉴인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파랑의 날카로움과 함께 부족한 미드까지 계승받은 샤이니 컬러즈의 메인 파랑 카자노 히오리입니다. 바스트 사이즈는 75 사이즈, 파랑의 개보답게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게임 스토리에는 가슴 내타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파랑 개보의 비뉴라는 점에 플러스해서 5위에 넣어봤습니다. 내타거리가 많은 패션 중 가슴으로 내타를 가진 아이돌 타카모리 아이코입니다. 바스트 사이즈는 74 사이즈로 패션 타입 16세 라인 중 두 번째로 작습니다. 73의 요리타 요시노도 있지만 요시노보다 가슴에 대한 내타가 많습니다. 거기다 별명은 드럼통. 신기한 점은 15세를 넘긴 아이돌 중 3사이즈가 70, 60, 70인 아이돌은 아이코 하나뿐이라는 점. 최소한 바스트나 힙이 작으면 그만큼 허리도 가늘거나 허리가 굵어도 그만큼 바스트와 힙이 받쳐주는데 아이코는 그렇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아직 성장기니까 더 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포커페이스의 귀여운 소녀 마카베 미즈키입니다. 바스트 사이즈는 73. 이 사이즈는 선배인 치아야랑 단 1차이. 언니로서도 크기로서도 1차이로 미즈키가 승리했네요. 윌리언 14세 이상 멤버들로만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미즈키를 3위에 넣어봤습니다. 전설의 크 사이즈 키사라기 치아야입니다. 바스트 사이즈는 72. 오랫동안 가슴으로 고통받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에 신데렐라 걸즈를 통해 와키야마 타마미, 시라유키 치유의 등장으로 14세 이후 72 라인은 총 3명이 되었지만 역시 72 하면 치아야죠. 72에 대한 네타는 압도적. 전설의 큰 네타도 이걸 발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저번 PST 이벤트에서는 보컬 조합이라는 이름의 치아야 죽이는 유닛 아르카나도 결성을 했었죠. 솔직히 MV에서 치아야를 센터로 안 둔 게 마지막 양심일 정도로 보이네요. 중학생 이후부터 비교하면 가장 작다, 모리노 린제입니다. 바스트 사이즈는 70으로 이는 샤니마스를 넘어 아이마스 시리즈 중 14세 이상 아이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이며 치아야한테 유일한 위안이 되는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단 린제는 치아야보다 키가 작은 면에서 보면 둘 다 거기서 거기네요. 14세 이상 중에서 가장 작은 린제가 당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랭킹은 주관적인 내용도 있지만 연령과 함께 크기에 중점을 두어서 그런지 무슨 카운트다운 마냥 숫자가 줄어들게 배치가 되었네요. 이 엔트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다른 비뉴라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